여러분, 이 사진이 이제 다운로드 받아봤거든요. 얘를 편집을 했는지. 잘라내기. 아, 잘라내기. 아. 여기도 만약에 그냥 이렇게 자랐어. 만약에 네. 이렇게 자르면 여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네.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 잘라도 그리고 선을 보면 눈의 위치가 여기 삼선 넣으라고 했잖아요. 삼선 네. 눈의 위치가 삼선에 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삼선에 안 가 있고 너무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맞춰주게 돼요. 아까 그 그림보다 훨씬 나아. 눈에가 삼선이 되게. 삼선. 그 다음에 사람을 정중앙에다 놓지 말고, 아, 정중앙에다 놓지 말고, 한쪽으로. 지금 이 뒤에는 지금 촬영이 너무 선명하게 나왔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방법은, 이 상태에서는 지금 없어요. 다른 또 앱을 가서 제거를 해야 돼요. 이렇게 놓고 그냥 뭐 가장자리를 좀 어둡게 한다든가 그죠? 가장자리가 좀 약간 어두우면은 피사체가 좀 더 돋보여요 사진이. 그래서 약간 자동 보정할 수도 있고 내가 색감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야 돼요. 단시간 내에 많이들 이제 좋아지셨나? 이것만 하고 사진을 이제 왜냐면 이론도 중요한데 남이 찍은 사진 많이 보면서 네. 아까 얘기했다 말하는데 화소수가 크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죠. 해상도가 화소수가 크다는 거는 해상도가 좋다는 거예요. 해상도가 좋다는 거는 선명하고 보기 좋은 사진이 되고 해상도가 좋은 거예요. 해상도가 나쁜 거는 화일의 용량은 적지만 해상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전시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진 찍어가지고 예, 전시회 할 때 그때 해상도를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최고로 높게. 최고로 높은데 지금 아까 3840인데 4000 정도 된다고 그랬죠. 4000 정도에 맞춰놓고 예, 촬영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사진 촬영할 때 확대해서 사진을 만들 거란 말이야. 그래서 최고의 화질로 예, 촬영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고품질 인쇄를 할 수도 있어요. 인쇄. 프린트가 아니라 인쇄. 그럼 인쇄하려고 그러면 고화질로 해 주지 않으면 인쇄소에서 짜증내. 자기는 멋지게 이렇게 화보를 만들어 주려고 그랬는데, 책 표지를 만들어 주려고 그랬는데,
티미한 사진 갖다 주고 이거를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 티미한 사진이라는 건 뭐예요? 화소수가 작은 사진. 그리고 이제 티미한 사진. 디지털 카메라 화소수가 높을수록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고, 피셀수가 많을수록 좋은 사진이 된다. 이건 이제 옛날 거예요. 1920, 1080은. 아까 얘기했을 때, HD, FHD라고 그랬는데, Full HD가 1920, TV 사이즈. 근데 요즘도 다 TV는 다 요즘 울트라 HD잖아요. 그죠? 집에 텔레비들. 해상도는 인화 품질하고 비례한다. 해상도가 높아야 사진이, 여기까지만 하고 사진을 볼게요. 어떠세요? 멋있죠? 사람 눈은 다 똑같아요. 이거 봐도, 오, 야. 멋있다. 이런 사진 왜 찍은 거죠? 그냥 오래도록. 나 저기 가고 싶어. 다른 사람한테 자랑해서. 그죠? 보는 사람이 보고, 야, 저기 어디냐? 가고 싶다. 야, 될 수 있게 찍어줘야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진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 요런 걸 우리는 전경이라고 해요. 뭘. 전경. 전경. 네. 화면 속에 입체감을 주게 하는 거야. 좀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랬죠? 미. 뭐 했다고 그랬죠? 미. 미장센. 미장센 한다. 촬영할 때 요런 걸 늘어낸 거야. 전경에다가. 그래서 화면에 뭐가 생겨요? 깊이가 생기는 거야. 입체감이 생기는 거야. 입체감. 화면에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앞에 뭐 돌산이 됐든 뭐가 됐든 묻는 거야. 뭐 꽃을 넣는다든가 나무를 넣는다든가. 근데 여기는 이제 뭐 나무를 많지 않은 거라 그러니 꽃이는 해가. 해가 화면에 어디에 있어요? 중앙은 아니죠. 네, 여기. 3분의 1. 3분의 1 지점이 있고, 하늘과 땅이 또 3분의 1. 하늘이 3분의 1, 땅이 3분의 2. 그죠? 화면을 아까 핸드폰에 삼선 넣으라고 그런 거에 맞춰서 여기 촬영하시면 돼요. 촬영할 때. 내가 하늘을 많이 넣을 건지, 땅을 많이 넣을 건지, 결정해. 하늘과 땅을 반반으로는 나누지 말아라. 하늘이 반, 땅이 반이면 안 돼. 네. 물이 반, 하늘이 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3분의 1이 됐든, 3분의 2가 됐든, 이렇게 나눠줘야 돼.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떤 여행지 같은 데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거라고. 왜요? 건물에 이렇게 뭐 등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 그럼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등 멋있다. 그리고 사진 안 찍어. 근데 사진쟁이들은 아, 이걸 어떻게 찍으면 사진이 될까? 이제 궁리를 하는 거야. 사진에 이렇게 저게 비쳤네요. 그렇죠. 요 해가 요 해를 얘를 가렸잖아. 그렇죠. 거기서 불이 켜진 것 같아. 불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 얘도 해가 화면을 나눴을 때 3분의 1 지점에. 아, 해도. 3분의 1 지점이고, 땅 나는 것도 반이 아니라 3분의 2, 3분의 2, 아니, 위에가 3분의 2, 밑에가 3분의 2. 저희는 가운데다 놓아야지. 멋있는 줄 알고 해를 제일 가운데 놓아서 찍었었어요. 그죠? 항상 그랬죠. 해돋이 같은데 가장을 제일 가운데다 끊어줘. 여러분들 이제 해돋이 가서 사진을 촬영해. 네. 그러면 해만 찍고 오잖아. 네. 사람은 왜 안 찍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보고 있는 사람, 왔으니까. 보고 있는 사람 어깨를 걸어서, 그죠? 이게 뭐야? 미장센 하는 거잖아.
사람의 어깨를, 사람 어깨를 걸어서 보고 있는 사람들을 뒷모습을 찍어도 멋진 그림이 되는데, 다른 사람 뒷모습에 나오면 안 되는 줄 알고, 그걸 안 놓고 해만 달랑 찍어. 그러면 입체감도 없어. 거기에 뭐, 옆에 바위가 있다든가, 뭐, 나무가 있다든가, 뭐, 정자가 있다든가, 뭐 해성이 있다든가, 그런 걸 걸어서 찍으면 훨씬 좋을 텐데, 그런 걸 걸지 않고, 미장센을 안 하고 찍으면 재미없는 사진이고. 미장센이 그런 걸 넣었을 때 미장센? 그걸 미장센 한다고 그랬는데. 화면 속에 소품을 넣는 거. 그게 프랑스 말로 미장센이 연출이라는 거예요, 연출. 연출을 해라. 제품 이름이 그 샴푸 이름이라고도 네. 있고 뭐 미장원 이름이라고도 그러는데 이런 나무 같은 게, 이런 나무 같은 경우도 그냥 지나가다가 볼 수 있는 나무잖아, 그죠? 네. 어디 놀러 가다 보면 요런 거를 내가 어떻게 요거를 사진화 시킬까? 그물에게 반영되는 거죠. 반영되는 거. 그게 저 그런 거 찍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저거만. 여기만 찍지, 여기만. 네. 그렇죠? 네. 여기만 여기 찍는다고 해요. 네. 그래서 얘가 여기에 반영되는 걸 같이 찍어주면 이야기도 되고 좋은 사진도 되고 풍차도 여기서 여기서 주는 풍차잖아요, 그렇죠? 풍차를 가운데다 두지 않고 3분의 1로 나눠서 지점을 넣었던 거죠. 요거 이제 흐린 날이라, 흐린 날이라 좀 쨍하진 않지만 얘네 나라 자체가 이렇게 좀 우중충해요. 네덜란드가. 그래서 이쪽 사람들은 해만 뜨면 다 우통 벗고 잔디밭에 가서 발롱 누워 있잖아요. 해가 없기 때문에. 자, 사진을 내가 정중앙에서는 절대 찍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건 지금 거의 정중앙이잖아요, 그죠? 네, 네. 교회. 건물, 건축물 같은 거로 찍을 때 어떤 여기는 지금 요 계단하고 요 계단하고 얘가 예. 그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중앙에다 줍니다. 요 정중앙은 아니지만 건축물로 봤을 때는 측면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네. 정중앙에 나왔잖아요. 이런 건 이제 순간으로 촬영된 거예요. 하늘이 이렇게 파랗게 나오는 거예요. 해가 이렇게 봤어. 그러니까 저렇게 찍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어떤 건물을 찍을 때는 그냥 가운데다가 놓고. 아니, 그러니까 좌우 대칭이 될 수 있는 건물들. 그런 거는 정중앙에다가 좌우를 똑같이 놔서 찍을 수, 찍어도 된다. 대체적으로는 건축물을 찍으면 정면, 옆면, 윗면까지 다 나와야 돼요. 3면이 보여야 돼요. 네. 여기는 지금 앞면, 한 면만 보이잖아. 네. 정면만 지금 보였잖아요. 네. 우리가 건축물을 찍나, 어떤 피사체를 찍어도 다 정면, 측면, 윗면이 보여야 입체감이 있는 거잖아요. 또 이제 정면. 왜 정면이라고 내가 얘기했죠? 네. 뭐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대칭이 되는 게 있을 때. 대칭이 되는 게 있을 때 정면에서 찍어줘요. 자, 이거 하늘이 새파랗죠? 네. 왜 파랄까요? 수광.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순광인데 여기서 조명을 해서 색 온도 때문에 그래요. 색 온도 때문에. 저녁 시간에 조명은 3200K도 조명을 하고 5500으로 촬영을 해야 이런 색, 이런 색이 나와요. 제가 5500, 3200 하니까 지금 못 알아들어요. 그죠? 색 온도. 지금 요거는 5500 켈빈도의 색 온도란 말이에요. 야외는 다 5500이야.
얘는 인공조명이 한 3200 켈빈도. 그래서 얘가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이 3200 켈빈도로 여기 비추기 때문에, 조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활용하면, 색 온도를 잘 자기가 활용을 하면 이렇게 예쁜 사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정면, 측면이 보일 수 있게. 정면, 측면이 보일 수 있게. 여기 또 색 온도 때문에 여기 파랗게 보이겠어요. 조명을 했기 때문에. 자, 이런 거는.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미를 찾는 거예요. 철 구조물을 해서도 대칭 똑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여기서 미를 찾아내는 거야. 그래서 뭐 탑이라든가 뭐 다리 철골로 막 만든 그런 데 가서도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까 하면 요리고고 조리고고 요리고고 조리고다 보면은 이런 그림을 찾을 수 있다고 여러분. 근데 이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여기 갔어. 파리 에펠탑 밑에 갔어. 이런 걸 찍을까요? 아, 저거는 뭐 그림도 아니지. 저걸 왜 찍어? 그런다고. 그럼 선수는 찍어서 이렇게 작품화 시키는데 일반인들은 그런 눈이 없는 거야. 눈이 안 보이는 거야. 동상이 중대 화면에 정중앙에 있지 않고 이쪽을 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쪽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공간을 많이 둔 거예요. 이쪽을 보고 있는데 여기를 자르고 여기를 자르고 여기가 많으면 안 되는 거야. 바라보고 있는 쪽으로 공간을 많이 둔 거예요. 지금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이제 성당도 이제 우리 투어할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죠? 성당도 투어할 때 이런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아니, 있을 수도 있어요. 뭐, 탑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무슨 기념탑이 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걸 잘 눈으로 봐줬다가, 돌아다니다가 아 이거는 그때 내가 그 프로젝트를 봤을 때 이렇게 했는데 보기 좋았다 그런 눈을 가지고 찾는 거야.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많이 봐야 인풋이 돼야 아웃풋이 나오는 거지 들어오는 게 없으면 나갈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걸 많이 보고 멀쩡히 기억해 두고 공간 두고 파란색과 녹색은 보색 관계라고 그랬을 때 가장 신선해 보이고 심플해 보이고 이거를 파일 정보라고 72dpi라고 된 거는요, 프린트 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숫자예요. 근데 이건 지금 되게 프린트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아요. 이게 300dpi 정도 돼야 돼요. 300. 꼭 기억해 주세요. 300dpi. 인쇄소에서, 아, 이 사진 못 써요. 300짜리는 돼야 돼요. 라고. 우리가 이제 사진을, 아, 이거 우리 사진으로 뭐 만들, 뭐, 카렌다 만들 거예요. 뭐 포스터 만들 거예요. 뭐 사진 보내줬는데 아니, 거기서 이거 DPI가 너무 낮아서 사진이 깨져요. 300 정도는 돼야 돼요. 유세수에 보내는 거는 이게 300dpi가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뭘 찍었나? 후지필름이라는 카메라로 네, 좀 좋지 않은 카메라인 것 같아요. S3 프로 12mm로 찍었대요. 12mm.
12mm라는 건 뭘 말하는지? 12mm는 광광렌즈인 거예요. 광광렌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이런 그림은 못 봐. 광광렌즈 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넓게. 자, 광광렌즈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그 얘기 안 했구나. 광광렌즈의 특징은 가까이 있는 거는 가까이 더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거는 더 멀리 작게 보여요. 그러면서 입체감이 더 있는 거야. 이런 거 같이. 가까이 있는 거는 더 가까이 크게 보이고, 요게, 요 우리가. 멀리 있는 거는 더 멀리 작게 보여. 그러니까 입체감이 극대화되는 거죠. 입체감이.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찍을 때, 그, 점5라고 보통 돼 있죠. 점5, 1 말고. 스마트폰 카메라 열어보면 촬영 모드 들어가보면 1, 5, 5, 10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된 걸 촬영하라고. 그게 광각이에요. 마이너스로 된. 0. 근데 여기는 76mm 저는 좀 뭔가요? 아니 카메라 열면은 그 5 보통 누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뭐 확대하고. 네네. 네. 확대가 아니고 광각. 이걸 광각이라는 거예요. 점오가 광각이에요. 1이 표준이야, 1이. 그러니까 이런 거 찍을 때는 광각으로 찍어야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멀리 있는 거는 더 멀리 작게 보여서 화면의 입체감을 극대화시킨다. 이쪽으로만 작게 좀. 그리고 이제 f6.7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이제 촬영하는 사람이 F6.7을 찍는 게 아니라 아마 자동으로 찍는 것 같아요. F6.7이 됐고, 200분의 1초. 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 이게 이렇게 되면 커버가 그냥 작은 거 보이겠구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 셔터 속도를 내가 많이 흔들린다, 뭐 어둡다 그러면은 수동으로 놓고, 수동으로 만들어서 셔터 속도를 좀 높여줘야 돼. 셔터 속도를. 샷다 속도를 높여주면, 높여주는 것만큼 뭐가 따라오냐면, ISO가 이제 증가가 돼. ISO가. 감도를 높여줘야 돼. 샷다 속도를 높여줄 수. 그건 이제 나중에 실습할 때 다시 알려드릴게요. 여기 ISO 320이라고 써있는데, 그게 막 600으로도 가고, 1000으로도 가고, 2000으로도 가고, 그럴 수 있어요. 자동으로 찍을 때. 어둡다 그러면 얘가 알아서 ISO를 높여주거든. 없다 그러면. 환하다 그러면 ISO를 자기가 낮춰줘. 자, ISO의 기본은 100이에요. 그러니까 ISO의 기본은 100. 여기서 필름 카메라 쓰셨던 분은 이렇게는 필름 카메라 써보셨어요? 필름 카메라 혹시 써보셨어요? 혹시 써보셨어요? 네. 예전에 사진관 가서 필름 주세요 그러면 뭐 줘요? 필름 주세요 그러면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100짜리를 줘. 그게 아사 100이라고 했어요. ASA. 아사 100. 선수들은. 주는 대로 받아. 그렇죠. 선수들은 가서 400 주세요, 800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으로 말하면 ISO로 100으로 찍는 건 표준, 기본이고, 아사 800, 아사 1600 이런 거는 ISO 800, 1600, 32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관에서 이렇게 찍는 거 사는 분들은 다 그거 보지? 아니, 아니. 그러니까 기본이 아사 100인데 내가 후라시를 키지 않고 촬영하려고 그러면 아사 800이나 1600을 가지고 촬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디 가서 왜 그런 게 필요할까요? 자, 우리가 뭐 공연장을 갔어. 공연장을 가면 공연장은 어둡잖아. 네. 어두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촬영할 때 여러분들. 후라시를 터뜨려야 돼요. 공연장에서 후라시 터뜨리면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ISO를, 아사를 높인 걸 가져가면 후라시 없이도 찍히는 거야. 지금은 이제 아사가 아니고 ISO를 높여서, 스마트폰이 알아서 높여줘, 아사를. ISO를 높여서 1600, 3200에 놓고 촬영이 돼요. 근데 그분들이 찍은 사진은 다 이뻐요. 다 너무 좋아. 누구나 아무리 찍어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은 촬영을 오래 하면서 시각 언어,
우리가 글을 쓰는데 글을 예쁘게 쓰는 거는 단어도 많이 알아야 되고 시구도 많이 알아야 되고 뭐 그러면 예쁜 글이 나오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영상 언어나 이런 시각 언어가 지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예쁜 구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네. 이제 배우면은 이제 아 이렇게 찍으면 안 되겠구나. 아 여기에다 이런 그림을 이런 소품을 넣어서 찍으면 훨씬 좋겠구나. 아 사람이 웃을 때 찍으니까 안 웃을 때보다 훨씬 낫구나. 그 뭐예요? 배경이 뭐 없는데 스튜디오 같은 데서 찍은 사진은 되게 이쁘고 기다리는 거야. 영상이나 사진은 기다림의 미학이야. 저 사람이 웃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웃을 때까지. 안 웃으면 안 찍어. 계속 기다려. 뭐 사진할 때는 하기는 기다리고 웃기고 막 웃기고 막 딸랑이 흔들고 막 열심히 다 하잖아. 네. 그게 시각 언어를 만드는 언어로 글을 쓰는 거야. 이야기를 만드는 거야.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덜컹 찍으면 애기가 웃지 않으면 찍으면 그냥 귀엽긴 하지만 웃는 게 훨씬 귀엽잖아요. 네, 네. 우리 아래 쪽에서 몇 카트 찍은 게 훨씬 이런 것도 똑같은 모양이죠. 집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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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것도 잘 봐뒀다가 선반에 이런 달동네 같은 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달동네를 이렇게 애들 보는 뷰가 있다 보면 비슷한 집들을 잘 또 앞에다 정경 이 담이 있죠. 정경을 넣어서 정경을 넣어서 정경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게 정경이죠. 시선은, 우리는 시선을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봐요? 우리는 글을 이렇게 쓰잖아. 글을 이렇게 쓰잖아. 중국 애들은 이렇게 쓰잖아. 한자 이렇게 보이잖아. 문화가 다르면 영상도 잘 달라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다. 방향으로.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서 뭐를 보냐면 여기를 통해서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정경이 되는 거야. 이게 미장센인 거예요. 여기를 이걸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야, 사진에다 뭘 좀 걸어서 찍어. 이런 걸 걸어서 걸어서 얘 걸어서 여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시선이 이렇게. 우리가 캐비스 로고가 어디부터 있어요? 오른쪽? 오른쪽 상단에부터 있죠. 네. 시선이 이렇게 가야 돼요. 이쪽에는 로고 안 넣어요, 다. 뭔가 끝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이쪽으로 이제 안 이렇게. 로고나 이런 게 다 넣어 있어요. 화면에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정경을 둔다. 에펠탑이 얼마나 높아요? 감이 안 온단 말이야. 사람이 요만해. 뭐 이게 얼마나 높다는 거 알 수 있죠. 사람이 요만해. 우리는 이런 거는 안 보이고 그냥 이게 전체가 다 보이는 것만 찍으려고 그래. 네, 그렇죠. 꼭대기는 또 발, 밑에 다 나오는 거죠. 그죠? 그거에 잘린다고. 잘린다고 생각하고 아 에펠탑 아니고 이른다고 해서 이게 에펠탑 아니라고 할 사람이 안 가본 사람은 있을 수 있겠다. 아니 에펠탑 사진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게 에펠탑인지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대비하는 아 오 에펠탑 엄청 크네 이렇게 알 수 있는 네, 규모를 나타내는
초반이잖아요, 그죠? 네. 올해가 너무 무더워가지고 버섯이 없대요. 네, 없대요. 1kg에 100만 원인데요. 송이버섯이 얼마나 해야, 얼마나 해야지 상품이야? 라고 하면 이만한 것도 있고, 이만한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파는 사람은 거기다 뭘 갖다 놔요? 크기를 알려줘. 작은 거야, 큰 거. 큰 거였네. 어떤 게 큰 건지 작은 거 모르잖아. 근데 그 옆에다가 옛날에는 담배광 있죠. 담배광을 이렇게 갖다 놨어. 담배광을 다 아니까 사이즈가. 담배광보다 크구나. 아니면 뭐, 모나미 볼펜. 아무 볼펜이면 안 돼. 모나미는 우리가 사이즈를 아니까. 많이 사이즈를 다 아니까. 모나미 볼펜 갖다 놓고 송이버섯을 이렇게 놓으면 되는가? 아니, 산삼. 산삼 이렇게 놓고 산삼 옆에다 담배 꽉을 놓는다든가 볼펜을 하나 놓으면 아 크기가 얼마나 구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람을 갖다 놓으니까 이 크기가 얼마나 구나를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규모가 어마무시한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몸은 익히 알 수 있는 그런 거를 옆에다 갖다 놓고 아니면 그런 소품을 걸어서 촬영하는 데 또 중요한 파란 하늘이 파랗게 보이려고 그러면 색 온도 때문에 그런다고 했어요. 색 온도하고 얘 색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3200이랑 5500이 같이 보여져서 이렇게 파랗게 나와요. 이거 여러분들은 이런 사진 혹시 찍어본 적 있어요? 우연찮게 찍었는데 이렇게 나왔어. 우연찮게 찍었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 나온지는 몰라. 다음에 또 이거 찍으려고 그러면 못 찍어. 우연찮게 나왔는데. 이제 아셨죠? 해가 막 질라 그럴 때, 해가 막 지고, 뭐, 시간이 경과가 거의 안 될 때, 조명빛을 받으면 이렇게 파랗게 보인다. 해가 완전히 져서 깜깜하면 안 되고, 해가 막 질라 그럴 때나, 해가 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안 됐을 때 텅스텐 조명이 있으면, 텅스텐 조명이 있으면 파란 하늘의 건축물을 찍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도 하얀 대리석이 이렇게 누렇게 보이는 거예요.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따뜻한 색으로. 얘가 색 온도를 다르게 해서 노랗게 안 나고 얘가 하얗게 나온다 그러면 여기는 흰색이나 푸르스름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 그림이 따뜻하게 안 느껴지는 거야. 자작나무인데, 자작나무 우유로 보이지 않아도 뭘 수면에 있는 이것만 봐도 자작나무인 줄 알잖아. 그죠? 멋있죠. 다른 사람이 찍어서 보는 거는 작품 같고 내가 찍은 건 작품 아닌 것 같아. 네. 저도 땅속에 박혀있는 것 같아. 자, 이제 이런 걸 보고 필이 받으면은 네, 카메라 들고 청보산인가 여기 뭐 이런 데로 가셔야 돼. 그래서 찍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아니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면 가면 찍어. 이게 역광이죠. 역광인데 요 나무로 이 나무 이파리로 해를 가린 거죠. 해를 가려서 이 해가 정중앙에 있지 않고 3분의 1 지점에 3분의 1 지점에 아까는 요쪽에 많이 있었죠. 3분의 1 지점에 꼭 요쪽만 있는 게 아니라 정중앙을 나누지 말고 이쪽이 됐든 이쪽이 됐든 네, 루시를 이쪽이 됐든 이런 게 이제 역광 사진이에요, 이런 게. 대표적인 역광 사진. 아. 여기는 어둡죠. 네. 여기는 어둡고, 지금 이제 단풍철이잖아. 네. 단풍은 반드시 역광으로 찍으면 좋아요. 순광으로 찍어도 되는데, 순광으로 찍으면 다 비슷비슷한 사진이 되는데, 역광으로 찍으면 아주 아름답게 보여요. 빨간색이 아주 그냥 투명이, 이 단풍 밑에 이렇게 빛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투명하게
아름답고 예쁘게 가고 싶다. 옥상으로 찍을 수 있는 시간대가 역광이야? 네. 역광은 해가 떨어질 때잖아. 그러니까 뭐 한 4시나 뭐 이 정도? 아주 완전히 떨어질 때 말고 한 4시나 뭐 이 정도 됐을 때 해를 뭐로 가려요? 단풍잎으로 가리는 거야, 해를. 그래야 역광이 되는 거야. 선생님, 왜 어쩔 때 구름이 이렇게 많아서 사이에 이게 해가 잠깐 보여가지고 산 같은 게 굉장히 이쁘게 비칠 때가 있어요. 네. 그런 거는 뭐라고 그러나요? 그거는 역광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자요. 그럴 때도 되게 멀리서 보면 산이 엄청 예쁘게 보이고 네. 있어요. 거기만 노랗게 빛나는 그럴 때 사진을 찍으세요? 안 찍으세요? 찍어요. 저는 이제 뭐 운전하고 간다든지 뭐 이제 찍지 못할 상황이 됐을 때 보면서 왔는데 너무 스마트폰은요 한쪽 손으로 운전하고 이렇게 해도 찍으면서 갈 수 있어요. 위험해서 못해요. 두 손을 다 잡아야 돼요? 위험해요. 네, 위험해. 한 손으로 하고 한 손으로 동영상까지 찍으면 돼요. 아우 안 돼요. 큰일 나요. 되게 거칠죠? 네, 건물 자체 거칠죠? 네, 6개월도 오래 해가 막 뜰 때 여기가 환할까요? 어두울까요? 어둡잖아 네. 어두운데 이렇게 환하게 보이려고 그러면 뭐가 높아져야 된다고요? ISO가 높이 올라가 ISO가 감도가 막 3200, 6400 막 올라가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조정을 해요? 이제 수동으로 할 때는 이제 조절을 하는데 보통 다 자동으로 자동. 찍으니까 자동으로 찍을 때 이렇게는 안 찍혀요. 여기가 다 까맣게 찍혀. 까맣게 찍히고 해가 이제 보이는 거지. 근데 얘도 좀 살리고 싶으니까 ISO를 높인 거라고. 그러니까 좀 거칠긴 하지만 이런 데가 다 보이니까 까맣지 않고 블랙으로 보이지 않고 네, 보이니까. 얘도 화면을 반으로 나누지 않고 3분의 1. 이건 시선이 이렇게 모여져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져서. 예. 사진 좀 보니까 아 나도 저런 거 좀 찍어야겠다 이런 많이 드세요. 들어야 돼. 이게 이제 수업 학습의 효과야. 들지 않으면 수업이 잘 못 될 거지. 사진 찍어서 피드백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피드백 받는 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은 대면을 할 수 있잖아. 네, 네. 피드백을 해줄 수가 있잖아. 네. 근데 유튜브에서도 분명히 배울 수 있거든요. 거기는 피드백이 안 되잖아. 네. 일방적으로 그냥 알려만 주는 거잖아. 그럼 내가 배우긴 배웠는데 이게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몰라. 우리가 골프 치는 사람들이 계속 코치를 받아요. 그 트레이너한테. 그 트레이너는 엄청 유명한 사람도 아니야. 근데 엄청 유명한 골퍼들이 트레이너한테 교육을 받아. 그 트레이너는 가리키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봐주는 거, 조언해주는 거. 그게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뭐 세계 탑인데도 트레이너한테 받는 게 그런 거야. 내 폼이라든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 되고 있는 것, 이런 거를 계속. 이제 우리도 이렇게 해서 인연이 맺어졌잖아, 우리가. 강사와. 그러면 이제 제가 독방을 만들 거거든요. 단독방을 하나 만들면 거기다가 사진 올려놓으면 제가 피드백 해주고. 자, 여기도 전경이 있죠, 앞에. 빼라고 해서 그런 걸 다 빼는 게 아니군요. 그치. 아, 야, 이게 지저분하니까 빼 그러면은 초보자고.
이거 정경에다가 너 그러면 푸는 거야. 이제 앞으로는 꼭 넣어서 찍으세요. 풀이래도 앞에 뭐 잔디래도 이렇게 길이라고 그러면 뭐 잔디도 있을 거 아니야. 잡풀이래도 그리고 넣어서 찍으면은 화면에 입체감이 생기는 거야. 여기는 풍차도 풍차지만 이 배가 주인공이죠. 제일 잘 보이는 거, 제일 화려한 거, 제일 멋있게 생긴 거가 주인공이에요. 화면 속에. 영화 속의 주인공은 어때요? 영화 속의 주인공. 제일 잘생겼고, 조명도 제일 많이 받고, 얼굴 화장도 제일 많이 하고, 옷도 화려하고. 딱 봐도 주인공인 줄 알아. 굳이 저 사람이 주인공이야, 저 사람이 주인공이야 라고 아이디 주지 않아도 돼. 우리는 영상시대에 살잖아. 영상시대는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데 거기다가 자막으로 이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뭐 이렇게 풀어놓잖아. 여기 봐도 여기서 시선이 가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 시선이 가잖아. 왜요? 화려하잖아 얘보다. 그러니까 그런 걸 찾는 거야 내가 촬영할 때. 여기다 이거 전경 넣는 거잖아요. 풀. 시선은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보게 돼요. 이 네덜란드는 해수면이 육지보다 낮잖아요. 얘네들은 바다로 나가려고 그러면 이 관문이 있어요. 이게 마을 동네인데, 마을 동네 동네마다 관문이 있어. 아주 배가 나가려고 그러면 문을 다 닫고 물을 이빨에 채워서 물을 이렇게 올려서 바다 표면하고 똑같게 올려 물을. 그 다음에 손을 열면 그때 배가 나가요. 들어올 때도 못 들어와. 기다리고 있다가 전원을 넣어서 물을 꽉 채운 다음에 손을 열어주면 그때 들어가요. 불쌍한 나라. 우리 그 어렸을 적에 그 어떤 아이가 이 주먹으로 이렇게 물을 막아가지고 물을 막아서 뭐 뚝을 안 뜨렸다는 거 있었잖아요. 네. 한국 관광객이 오면은 거기를 가자고 그랬는데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박정희 대통령 때 그걸 이제 만든 거야. 책에다 교과서에다 넣어서 그걸 만든 거야. 하도 와서 찾으니까 그 나라에서 만들었어. 지금 관광객이 하도 찾으니까 한국 관광객이 와가지고 이거 현대가 어디냐 그런 데는 없다. 여기는 여기 전경인 거죠. 여기는 전경을 눈에다가 띄워두는 그러면 하늘을 가리는 것도 좋아요. 하늘을 가리면 뭐가 좋냐면 노출 잡기도 좋아. 우리는 저런 거 있으면 자꾸 안 나오게 안 나오게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서 찍는 이걸 정경을 넣어서 자 우리 그 포스터 있죠. 관광 포스터 보면은 생각나는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니 경해루다. 경해루만 달라 보이시나요? 나무 경해루 경해루 있는데 우측이나 좌측 상단에 나무도 되지만 단청 있죠. 이제 비와 저기 예, 예. 집 처마 단청 예. 단청을 하늘로 가려요 여기를 예. 단청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아니 물고 풍부하게 해서 그만큼 예. 단청으로 놓고 여기서 경계를 치고는 그런 거예요. 화면에 하늘을 좀 가리면은 입체감 구도도 좋아지고 노출 잡기도 좋은 거야. 노출 잡기 화면에 입체감 좋아. 이러면 시선을 자연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죠, 저쪽으로. 귀 이렇게, 꼬부라지는 귀. 이런 건 거의 그, 달력에 나오는 그런 귀이죠. 전경. 호수
600명, 100명. 그러면 구도가 딱 맞는 분이네. 구도. 제가 산은 저기 막 눈이 온 것 같은데. 네. 그죠? 근데 여기 또 가을이야. 여기는 이제 높은 산이니까. 산 자체가 높은 산이니까. 여름에도 저기는 눈이 안 녹는 거지. 사계절 저기는 눈이 있는 거지. 사진이란 것처럼 저 멀리 보면. 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는 걸로 하고 질문을 받아볼까요? 근데 저기서의 줄은 산이에요. 호수에요. 이거죠, 이거, 이거. 산이에요. 아, 네, 초록이 엄청 많이 보여요. 얘로 인해서 시선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아는 만큼 배운 것만큼 제가 너무 빨리빨리 막 말을 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기억은 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아니요 제가 블로그에다가 유튜브 이거 올려서 제가 넣어놓거든요. 거기 들어와서 보면은 오늘 수업한 내용이 그대로 동영상으로 보여져요. 아, 유튜브로 볼 수가 있어요? 네, 유튜브로 볼 수 있어요. 아, 선생님 그거 치고? 네, 이태원 감독 쳐도 되고 네. 블로그에 이태원 감독 쳐도 되고